기분이 상당히 나빴습니다. 어떻게 저런 얘기가 예, 예. 쟤는 도대체 무슨 어디서 저런 얘기를 들었길래 저런 얘기를 하나 하는 그 얘기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예. 그리고 아. 20년 전 30년 전에는 검사님들이 예. 사상 관련된 공소장을 보면 예. 거의 뭐 조금만 해도 다 빨갱이처럼 몰아가셨거든요. 집의 어떤 행동 거지를 보면 부모를 어느 정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부분도 없잖아 있기 때문에 예. 아들이 이런 얘기를 했을 때는 그 부모도 가정교육에 상당히 문제가 있잖아. 여튼 이순신 장군은 나라를 구하셨는데 정순신 장군은 변호사님은 나라를 망치고 있습니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좀 사람들이 가슴이 서늘해지는 것은 이 학생이 이대로 계속 자랐을 경우 우리나라에서 이른바 사회 지도층이 될 수 있는 그런 루트를 밟고 있었다는 거에 대해서 좀 경악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예, 시사 전망대 시간 오늘도 함께합니다. 현덕규 변호사, 제주 대한 연구 공동체 강호진 센터장 두 분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 좀 예고해드린 첫 번째 주제가 좀 무거운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데, 그렇죠. 예. 예, 학교 폭력에서 시작된 후폭풍입니다. 예. 인사 문제까지 번졌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 제주 출신 학생 이야기가 나오면서. 제주 도민들께서 굉장히 깜짝 놀라기도 하고 좀 분노했던, 네, 분노했던 사건이기도 한데 자 이야기해보죠. 지난 24일 경찰청 국수본부장에 검사 출신의 정순신 변호사가 임명됐는데 이 정 변호사 자녀의 학교폭력 문제가 커지면서 예. 임명 하루 만인 25일에 사의를 표명했고 아마 그 과정들을 좀 들으셨을 텐데 자 국가수사본부장이라는 위치가 어떤 위치고 어떤 역할입니까? 경찰청이 사실상 넘버 2고요. 넘버 2요? 예. 그리고 전국 3만 명의 수사와 예. 관련된 분들이 참여하고 계시고. 예. 또 제가 알기로는 수사를 하면 예. 경찰청장에게 따로 보고하지 않아도 되는 이제 엄청난 자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사실상의 경찰청 내에서는 수사 관련된 예. 최고의 책임자신 거죠. 넘버 2긴 한데 경찰청장에게까지 보고를 안 해도 되는 거면은 예. 나름대로 독자적인 이제 활동 영역인 예. 거죠. 원래가 이제 수사 기능이라는 게 그렇죠. 검찰이 수사권을 갖고 있을 때도 예. 수사에 관해서는 이제 검찰은 어찌 보면 법무부 소속인 것처럼 돼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면 법무부 장관은 수사에 대해서는 일체 관여할 수가 없고요. 예, 예. 검찰총장 가끔 지휘 정도는 할 수 있는 정도. 예, 예. 검찰총장만이 이제 어떤 그 지휘권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검찰의 수사권이 거의 대부분은 이제 경찰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예. 이제 경찰 수사를 전국적인 차원에서 총 이제 지휘하고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자리가 되는 거죠. 사실 어찌 보면은 상당히 아주 높은 막강한 자리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수사 인력이 예, 예. 전국 검사 숫자보다 예. 수사 담당 경찰을 거하는 숫자가 훨씬 더 많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근데 와, 그 경찰의 그런 막강한 조직이 될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뭐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까지 넘겨받는다고 얘기를 들어서 그건 내년 아닙니까? 예, 내년에 예. 그렇게 조직이 좀 넘어가기로 안 될 거라고 지금 예상하시는 아니, 겁니까? 예, 예. 되겠죠. 예. 어쨌거나 경찰의 그런 그 굉장히 높은 지위에 검찰 출신을 또 임명을 했네요. 했었네요. 신의 악수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는 약간은 이제 과도기적으로 예, 예. 좀 불가피한 측면도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경찰이 이제까지는 검찰의 수사 지휘하에 수사를 해오던 예. 그런 이제 업무가 그렇게 돼 있었기 때문에 경찰 내에서 간부들이 예, 예. 수사 라인에 이렇게 많이 포진해 있지 않아요. 예. 검사 사실 이제 경찰 간부들이 자기들도 자존심이 있는데 예. 검사의 일일이 지휘를 받으면서 하는 그 수사 쪽에 있으면 어떤 뭐 자율성이 상당히 떨어진다고 보죠. 그러다 보니까 정보라든가 행정 뭐 이런 쪽에다가 예. 경찰 내 엘리트들이 좀 많이 가 있고 예. 사실 그동안에 이제 수사직은 경찰 내에서는 약간 좀 한직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사 직렬에 사실 이제 전국적인 차원에서 어떤 그 또 법률적인 어떤 예, 그 고도의 판단력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지휘할 수 있는 정도의 인력을 좀 찾기 쉽지는 않은 거 사실이에요. 물론 계급을 맞춰서 사람을 앉히면 되긴 되겠지만 그런 차원에서 저는 과도기적으로는 검사 출신 인사가 이번에 뭐 정순신 변호사는 이제 낙마했습니다만은 예. 필요할 다시 것 같다. 예, 다시 예. 임명될 여지는 또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게 좀 다르게 해석하시는 거죠? 전혀 동의하지 않고요. 예. 실제로도 이번에는 저 세 분 중에 예. 두 사람이 경찰 출신이었거든요. 그 심사 과정에서 예, 예. 경찰 3만 명 중에 예. 수사를 검찰보다 못한다는 것은 이해가 좀 할 수 없는 부분이고 아니, 근데 이거는 실제로는 정순진 변호사님이 예. 한동훈 장관이랑 대통령하고도 사실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 제3자가 보기엔 약간
실 인사 같은 느낌이 있었던 아니, 물론 아, 이게 뭐 주제는 아니니까 예, 물론 그런 부분은 있겠죠. 예, 당연히 예. 자기가 아는 사람 시키긴 했겠지만 솔직히 좀 미안 경찰한테는 미안한 얘기지만 예. 경찰의 수사력이 현재 좀 많이 딸리고 있다는 거는 저희가 법률 실무를 하는 객관적인 또 말씀. 예, 예. 현덕기 변호사께서 저도 경찰하고 별로 친하지는 않는데 예, 예. 아니 경찰청 국수본부장은 경찰 출신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예. 아, 이건 오늘 주제는 좀 예, 벗어난 일이긴 한데. 이게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을 좀 무력화하는 시도다라는 또 한쪽의 이야기가 있고 한쪽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변호사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좀 과도기적인 형태로 좀 예. 보완하기 위한 뭐 그런 임사였다라는 얘기도 좀 하는 것까지만 정리를 하고요. 그나저나 그 인사검증 문제는 또 불거지는 것 같은데 왜 자꾸 이런 그 이거 몰랐을까요? 몰랐다고 얘기는 하던데. 그러니까 과거에는 인사검증은 예. 이제 민정수석이 했는데 예. 지금은 명료하게 법무부로 넘어왔거든요. 1차가. 예. 예, 그래서 거기서 당연히 인사정보관리단인가 예. 똑바로 하셔야 되는데 내가 예. 보기에는 제대로 못한 책임이 있고 예. 또 실제로 과거에 언론 보도를 보면 예. 이 건이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검증 가능한 내용이었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 학교 폭력 그 정순신 변호사의 그 아들이 예. 한 거는 이제 언어 폭력을 이제 지속적으로 했다는 그런 예. 내용이고 문제는 이제 아들의 책임을 아버지가 아들의 잘못을 아버지가 책임진 게 아니라 예. 정순신 변호사의 이제 처신이 문제라고 보는 거거든요. 이게 예. 뭐냐 그러면 그 학교 폭력 위원회에서 결정된 그 결과에 대해서 예. 행정소송을 계속 제기하면서 아, 예, 변호사님 그 얘기 할 건데 예. 일단 그 검증 문제부터 좀 잠깐 얘기를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예. 검증이죠. 그러니까 예. 그 과정을 안 들여다봤다. 그러니까 그 정순신 변호사의 그 소송을 계속 지속한 예. 대법원까지 끌고 간 이제 그런 부분을 과연 검찰에서 본인이 얘기 안 하면 예예. 과연 정말 알 수 있었을까? 소송을 아. 1심, 2심, 3심 하고 있다더라라는 예예. 그런 구체적인 내용까지 알고 있었을까 예예. 하는 부분은 저도 사실 반신반의예요. 그러니까 아, 그래요? 그 아들이 문제가 있었다라는 정도는 들어서 알 수 있을 가능성이 많은데 그래서 아들이 문제가 있고 예. 걱정하고 있고 고민하고 있다라는 얘기까지 알고 있었는데 예예. 만일 그걸 이제 지속적인 소송을 통해서 어떤 그 이제 어떤 징계의 사실상 무효화와 예예. 그런 것까지의 자세한 내용을 본인 얘기 안 해줬을 때 알고 있었을까? 저는 사실은 알 수 있었을 것 같기도 하고 예. 친한 사람들은 예. 일반적으로는 남의 그런 구체적인 사정까지 알기는 좀 쉽지 않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문제는 이제 5년 전에 크게 보도가 된 바가 있고 예예. 심지어 인사검증표 맨 마지막 란에 보면 가족과 관련된 소송에 대해서는 있냐 없냐를 표시하기로 했는데 예. 본인이 정신이 표시 안 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제3자가 보기에는 장관하고 친하신 분이고 하셔 제대로 안 하신 게 아닌가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한 건 거짓말을 한 거죠. 물론 이제 그것도 거짓말이냐 아니냐에 대한 논란이 있어요. 예. 그 정순신 변호사의 거짓말은 맞는 거죠. 얘기로는 예. 현재 진행되는 소송이 있느냐라는 얘기인 줄 알고서 아니다라고 얘기했다는 건데 모르겠어요. 저 질문표를 정확히 보지 않아서 제가 과연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그 보도 나왔다는 것도 그 학교 폭력이 있어서 가해 학생이 있고 피해 학생이 있다 그래서 피해 학생이 상당히 이제 억울한 피해를 보고 있다 예, 예. 여기까지는 나왔지만 그게 1심 2심 3심까지 해서 사실상 징계가 무효화됐다 이런 것까지 보도가 나오지는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결국 정순신 변호사 자체의 처신이 가장 문제인데 예. 그 부분에 대해서까지 본인이 얘기 안 했으면 예. 검증팀이 과연 알 수 있었을까 저는 사실 좀 의문입니다. 그럼 한동훈 장관이 했던 말이 아마 그 시각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정무적 책임감은 느끼고 있지만 책임질 일은 아니다라는 그 표현이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저 도의적으로 미안한 부분이 있긴 한데 그 네. 검증 제대로 못했다라는 그 부분은 있긴 한데 현실적으로 우리는 알 수 없지 않느냐 이것까지 책임을 지울 수는 없지 않느냐라는 시각인 거죠. 근데 사실상 엄청난 이 자리에 네. 책임자를 앉히려고 하면 예. 단순히 서류만 볼 게 아니라 평판 조회 등도 있기 때문에 예. 심지어 이분도 변호사 아닙니까? 그래서 전 충분히 검증 가능했다. 그러니까 보겠습니다. 좀 성실하게 검증을 하지 못한 건 있는 것 같아요. 예. 평판 조회라든가 지금 바로 말씀하셨는데 그런 걸 열심히 했으면 이런 부분들이 포착이 될 수도 있었을 텐데 뭐 설마 아니면 약간 가까운 사람이니까 예. 이제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나라는 정도 이제 아니란 생각이 예. 그걸 놓친 것 같고 만일 알았으면은요 예. 지금 이렇게 이제 바로 윤 대통령이 이제 문제를 지적하고 사의를 이제 사표를 받고 뭐 사실은 임명도 되기 전인 것 같은데 예. 그런 정도의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진 걸로 볼 때 그 내용을 알았으면 임명을 하지 않았을 하지 겁니다. 하지 않았을 것이다. 예. 예. 알겠습니다. 서로 다 아시는 분이라서 제가 이건 뭔가 나쁜 짓 하려다가 들킨 게 아니라 예.
나쁜 짓 한 건 맞죠. 소홀히 한 거죠. 네, 설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겠나 싶어 저까지 짚어가지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튼 이순신 장군은 나라를 구하셨는데 정문신 장군은 변호사님은 나라를 망치고 있습니다. 네. 자, 그 이제 그 학폭 논란 쪽으로 좀 얘기를 넘겨볼 텐데 사실 논란도 아니죠. 사실관계는 뭐 이미 거의 다 드러난 것 같으니까 두 분도 자녀가 있으시잖아요. 두 분 다 예. 제주도 출신이시잖아요. 예. 예. 다른 게 없네요. 제주도에서 온 돼지. 뭐 빨갱이 뭐 이런 얘기가 고등학생 입에서 나왔다는 게 정말 충격적인데 아마 이 제주도에 계시는 우리 학부 형들 자식 키우는 분들께서는 정말 남일 같지 않게 느끼셨을 그러게 말이군요. 예. 두 분은 이 얘기 처음 들으셨을 때 좀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근거가 예. 없는 얘기인 줄 알았는데 예. 그 1심 2심 판결문 확인해 보니까 나와 있어요. 다 들어가 있어요. 놀랐, 아니, 저도 놀랐습니다. 이제 이 논란이 처음 나왔을 때 그 예. 과거에 보도됐던 내용 예. 내용을 이제 그 방송에 보도된 내용 중에 보니까 그런 표현들이 다 인용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참 이 분노가 치밀면서 예. 사실은 이제 저희 이제 가족들하고 같이 보고 있었는데 예. 저희 뭐 집사람은 제 출신은 아닙니다. 뭐라고 대놓고 얘기해서 분노를 표출하기도 사실 자존심이 상할 정도로 기분이 상당히 나빴습니다. 어떻게 저런 얘기가 예, 예. 쟤는 도대체 무슨 어디서 저런 얘기를 들었길래 저런 얘기를 하나 하는 그 얘기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예. 이게 근거 없이 그냥 얘기한 건 아니고 어디서 보고 배웠으니까 그렇게 얘기했을 거란 그거 말들. 유튜버를 배우신 게 아닌가. 고등학생이요? 예. 아니면 되게 많거든요. 그때부터? 예. 그리고 아. 20년 전 30년 전에는 검사님들이 예. 사상 관련된 공소장을 보면 예. 거의 뭐 조금만 해도 다 빨갱이처럼 몰아가셨거든요. 아, 그런 정신들이 남아 있는 게 사실은 아닌가. 이제 그 빨갱이라는 그 단어도 문제고 또 하나는 또 돼지라는 거 있잖아요. 예, 그렇죠. 그게 과거에 우리 제주도에 이거 무슨 그 돼지를 집에서 예. 키우고 하던 이제 가까이서 키우고 하던 그런 것 때문에 예. 사실 저도 젊었을 때 예. 그런 식의 농담처럼 교묘하게 아 비하 하는 얘기를 들을 때 서울 가서요. 네. 상대방은 분명 나를 이제 농담 기법이 농담처럼 얘기를 하는데 예, 이거 멱살 잡고 한 주먹 날려야 되나? 아이고 예. 고민을 참 많이 하던 기분 나쁜 경험들이 예. 좀 있어요. 과하시긴 하지만 그 마음은 이해합니다 예. 지금. 예. 마치 이거 한라산에서 공차하면 예. 바다로 간다는 제주 지역. 글쎄 말이에요. 비하 같은. 예. 그걸 그냥 웃어 넘기기로 하다지. 이거는 너무 좀 심한 얘기예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지금 다 이제 과거의 어떤 예. 그 비하와 현재 뭐 현재라기 그렇지만 아무튼 좀 새로운 이제 어떤 그 이념적인 예. 배경을 깔고 있는 비하가 다 동원된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아주 그 참 정말 그 기분이 나쁜 이제 그 언사들입니다. 예. 변호사님, 예. 변호사님이 검사 출신은 아닌데 예. 그래도 법 쪽에 계시니까. 예. 아니 검사라는 직업은 다 뇌물 받고 일하는 직업이다. 판사랑 친하면 재판에서 무조건 승소한다. 이게 고등학생 입에서 나왔거든요. 근데 그 부모가 또 법 쪽에 있는 분이에요. 글쎄요, 고등학생이 이런 인식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겁니까? 이거 사실은 아니죠.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고 예. 아니라고 봐야죠 우리가. 예. 그러니까 왜 이런 전 지금 고등학생 입에서 나왔다는 얘기들이 너무 좀 놀라운 얘기들이 많아서. 검사 직업은 뇌물 받고 하는 직업이다는 이제 100% 팩트는 아니고 예. 과거에는 많이 있었죠. 접대도 받고 하시면서 예. 예. 과거에는 지금은 일부. 예. 과거. 뭐 사실은 어쨌든 그 자식의 어떤 행동 거지를 보면 부모를 어느 정도 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예. 이 아들이 이런 얘기를 했을 때는 그 부모도 가정 교육에 상당히 문제가 있잖아. 그리고 평소 처신에 좀 문제가 있었던 예.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이게 저 다른 지역 같으면 사실 이 얘기는 방송에서 안 꺼냈을 것 같은데 예. 우리 제주도에서 사시는 분들께서는 이거 정말 남일 같지 않은 그걸로 느끼실 거기 때문에 자 그건 그렇고 뭐 이제 자식 농사와 관련된 부분들은 정말 얼마나 잘해야 되는지 아마 다들 느끼셨을 거고 지금 이 학생이 서울대학교 예. 다닙니다. 그렇죠. 동문이시겠네요. 예. 두 분 동문이시겠네. 예. 아니 뭐 예. 예. 그런데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좀 사람들이 가슴이 서늘해지는 것은 이 학생이 이대로 계속 자랐을 경우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 위치에 갈 수 있는 이른바 사회 지도층이 될 수 있는 그런 루트를 밟고 있었다는 거에 대해서 좀 경악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예. 그러니까 이것이 저기 뭐야 우리나라 대입 시스템에 대해서도 또 문제를 느끼게 하고 예. 뭐 이런 문제가 하도 많이 나오다 보니까 정순신 아들 방지법을 뭐 민주당에서 추진하겠다 이 얘기도 나오던데 이거는 실현 가능성이 있는 얘기입니까? 어쨌든 교육부에서도 관련된 예.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기 때문에 완벽하지 않지만은 뒤늦게나마 예. 학교폭력 관련된 대입 제도는 좀 변경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인정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예, 예. 이번 같은 경우에도 정식 수준 나눠가지고 예. 하다 보니까 아버지 변호사님께서 재판을 예. 1년 동안 하셨던 거 아닙니까? 예. 입학시키려고.
그러니까 그 과정을 보면은 정말 법을 잘 아는 사람이 이걸 진행했겠구나라는 걸 느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모르는 내용이죠, 사실. 예. 그러니까 입시에 피해가 아들 입시에 피해가 안 가게끔 뭐 이제 변호사가 조력을 했다고 얘기는 하지만은 어쨌거나 계속 좀 시간을 끌어왔다는 정황들이 좀 보이는 거죠. 1심, 2심 대법원까지 가면서. 그러니까 이제 학교라는 데가 우리가 영원히 있는 데가 아니라 예. 2학년, 2학년, 3학년 길게 봐서 3년 동안 있는 데 아니겠습니까? 예. 3년 마치면 졸업을 하게 되는데 2017년에 이 사건이 발생했고 2019년 말에 이제 결국은 졸업을 하게 되는 건데 이제 결국은 그 행정법원까지 가서 고등법원 항소심에서 이렇게 판결이 나온 게 2019년이고 예. 제가 그 사건 번호를 가지고 이제 대법원에 상고를 했다고 언론 보도가 나오니까 예. 검색을 해보려고 했는데 때마침 오늘 또 법원 전산이 다 다운이 돼가지고 때마침요 그, 예. 검색은 안 됐어요. 아 이거 원래 그 예정돼 있던 겁니다. 디도스 공격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모르겠습니다. 전산 점검하는 날이라서 그런데 예. 언론 보도가 맞겠죠. 근데 대법원까지 상고를 하게 되면 결국은 2019년 말까지 사건을 끌었을 걸로 보여지거든요. 예. 그렇죠. 그러면 이제 사실상 전학은 면하고 예. 그 상태에서 그렇죠. 입시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예. 사실은 조금 그런 부분은 들어요. 정말. 아 이런 상황일 때 부모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예, 예, 예. 읍참 마속의 심정으로 아들을 전학 보낼 것이냐 아니면 예. 어떻게든 간에 학교는 졸업하게 나서 할 것인가 하는 부모로서 갈등이 많았을 것 같은데 예. 상대 부모에 대한 생각은 좀 없었던 모양이에요. 물론 이제 그렇겠죠. 근데 그런 일을 했으면 문제는 그다음에 예. 본인이 고위공직에 나가겠다는 욕심은 예. 좀 이렇게 자제를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내가 눈을 감고 내가 머리를 숙인다고 예. 나의 치부가 가려지는 건 아니거든요. 결국은 드러나게 되니까. 경찰 청장님이나 장관님이 받을 줄 알았겠죠. 안 걸리고. 만일에 그런 정도의 정무적인 감각이 있다 그러면 이분은 처음부터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런 정도의 정무 감각이라면 예, 예.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되죠. 알겠습니다. 예, 워낙에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문제고요. 특히나 또 우리 참 제주의 자녀가 그런 일을 당했다고 하니까 정말 좀 가슴이 아픈 부분이 있어서 1부에서 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랜만에 두 분께서 의기투합을 하셨는데 2부에서는 좀 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예,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도록 하죠.